자리가 정돈되어 종합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토론자분들께서는 토론 시간을 10분 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해 주신 장영식 박사님에 대해서, 장영식 박사님의 주제에 대해서 서울시 복지재단 공공돌봄지원팀 정은하 박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첫 번째 발표 주제인 그 커뮤니티 케어와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토론을 맡은 서울시 복지재단의 정은하라고 합니다. 예, 지금 사실은 서울시가 외부 활동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제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예, 최소한의 수능의 의미로 제가 마스크는 좀 쓰고 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요, 공공돌봄지원팀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박연환 교수님 발표 슬라이드에도 잠깐 소개가 되었었습니다. 서울시의 돌봄 SOS센터라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사실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커뮤니티 케어를 표방하면서 만들어졌고 지금 진행 중이고요.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실제로 사회적 경제와 협업을 하고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활용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사업 정책을 구상하는 과정 그리고 지금 또 사업을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랑 같이 일도 해봤고요. 예, 그런 과정에서 느낀 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장현지 박사님 발표하신 내용 들으면서 사실 굉장히 공감되는 내용들도 많았고 저도 아직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많이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발표 내용에서 커뮤니티 케어와 사회적 경제가 약간 분리되어서 얘기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회적 경제가 커뮤니티 케어 활성화를 위해선 어떤 점을 고려하고 뭐 어떤 점들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은 조금 미비했던 것 같아서 제가 뭐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금 좀 첨언을 하는 방향으로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그러자면 제가 지금 돌봄 SOS센터라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돌봄 SOS센터가 어떤 것인지 잠깐 소개도 시켜드리고 싶고 또 이 사업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10분이라고 말씀을 자장께서 해주셔서요. 좀 간단하게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좀 어떤 점들이 보완되어야 될까 뭐 이런 의견은 좀 마지막에 제안으로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아 교수님도 잠깐 슬라이드에서 이미지를 보여주셨는데요. 서울시는 그 중앙에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을 시작할 때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준비가 시작됐고요. 저도 2018년 7월부터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 같이 했었고요. 2019년 7월에 5개 자치구를 시범으로 해서 처음 실시가 되었습니다. 커뮤니티 케어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준비되고 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되는 수순을 겪었는데요. 이게 이제 한 1년간 올해 7월까지는 5개 자치구 중심으로 하다가 올해 25개 자치구,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인데요. 25개 전체 자치구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8월부터. 그래서 사실은 그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사업 지원을 하느라고 바쁜 시기들을 보냈는데요. 또 돌이켜 생각하면 이 어려운 상황에 코로나 시국에서 전체 자치구를 확대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돌봄 SOS센터가 커뮤니티 케어를 지향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잡은 것은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목적을 잡고 그 부분에 집중해서 사업을 정책을 설계해 나갔고요. 실제로 코로나 상황 2월, 3월부터 저희가 정말로 돌봄 공백을 해소해낸 그런 굉장히 중요한 성과들을 올리면서 사실은 올해에는 8개 자치구가 더 들어오는 상황이었는데 좀 조속히 빨리 이걸 모든 자치구로 확대해야겠다는 결정이 있어서 갑작스럽게 25개 자치구 확대가 될 정도로 지역사회 안에서 실제로 돌봄의 공백들이 많았고 또 코로나 상황에서 그 돌봄 공백의 문제들이 더 많이 불거졌고
그나마 서울시의 돌봄 SOS센터가 있는 자치구에서는 좀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보였습니다. 저희는 약간 여러 가지 그 돌봄 제도들이 많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장기요양이나 장애인종활보나 또 노인 맞춤 돌봄도 있지만 사실 이 제도들이 굉장히 장기화된 욕구들, 그 지속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례들에 대해서 대부분 접근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아예 수혜 자격이 생기지도 않는데요. 실제로 욕구에 관한 조사들을 해보고 접근을 해보면 굉장히 긴급하게 일시적으로 단편적인 사항들만 바라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에 대한 제도들은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바로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개입을 하고 도움을 줘서 지역사회 안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게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자라는 취지에서 돌봄 SOS센터를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기본 모형은 동주민센터 중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공공형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동주민센터에 두 명의 돌봄 매니저라고 하는 공무원이 배치됩니다. 복지직 한 명, 간호직 한 명이 협업을 해서 일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들이 발굴을 해서 사례를 발굴해서 찾아가서 문제를 파악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8대 돌봄 서비스를 조합을 해서 이 서비스를 이용자한테 적절하게 제공하도록 돌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제공기관하고 연계하는 업무까지 나중에 결과 보고에서 정리하는 업무까지를 하는데요. 이제 이 제공기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는 실질적으로 민간의 제공기관들이 하고요. 이 제공기관에 서울시의 여러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 이러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 그 토론 그 자료집에 보면 97에서 99페이지까지가 제 토론문인데요. 98페이지쯤에 이 사회적 경제와 돌봄 SOS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좀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25개 자치구로 전체 확대된 상황에서 자치구별로 제공기관들하고 협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제공기관이 협약을 하고 그 제공기관 중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을 따져보니까 한 61개소, 한 14%가 사회적 경제 조직이 감당을 하고 있고요. 이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숫자는 작은 이유가 저희가 핵심적인 서비스는 그 장기요양보험에서의 하는 재가 서비스랑 유사한 일시재가 서비스가 핵심이고요. 여기에는 기존의 민간 장기요양기관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서울시는 아까 장년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사회서비스원이 설립이 되어 있어서 또 이 부분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어서 이 포션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조직의 비중이 좀 작아 보이지만 저희가 단편적인 일시적인 서비스로 생각하는 뭐 여러 가지 동행 지원, 주거 편의, 식사 지원 서비스에 관해서는 한 반 이상의 분량들을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참여를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협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경험들이 쌓이고 좀 사회적 경제가 좀 더 발전하고 또 이 경험, 공공과 협업하는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더욱더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발표자 분들께 제가 어떤 사회적 경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야 되지 않는가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리면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사회적 경제에서 좀 혁신적인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시도들을 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데요. 이제 앞으로 공공 영역에서 커뮤니티 케어를 담당해야 될 경우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 이런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할 것인가, 누구와 함께 일을 할 것인가, 어떤 재원 누구를 대상으로 일을 할 것인가를 좀 사회적 경제 측에서 많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분으로는 공공 경험과 협업하는 그 경험들을 좀 많이 축적하고 좀 훈련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공과 협업을 하면서 조금 더 유연한 조직 체계,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이기 때문에 더 혁신적이고 더 다양한 유연한 조직 체계가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공무원 조직과 속도가 안 맞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발견되고요. 그래서 그런 유연성을 기르는 좀 훈련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물론 신경 쓰시겠지만 어떤 서비스 품질 수준
내용도 그렇지만 이 서비스가 정말 고객이 다시 찾을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이 되는가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서비스 대상들이 사실은 굉장히 달라지고 있어요. 저희 돌봄 SOS 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중위소득 85%까지 전액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일반 시민들도 자부담을 하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전에 기존 복지 대상자가 아닌 다른 일반 시민들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저희도 굉장히 다른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보편복지가 확대되면 이 대상의 문제에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 크게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되는데, 아마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타겟으로 하는 대상들도 지금 저희가 새롭게 대하는 그런 대상들일 것 같은데, 기존의 복지 대상자를 좀 생각하고 사업을 준비하고 기획을 하는 좀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지역사회 안에서 담당해야 될 대상자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응대를 해야 될 것인가, 약간 미리 공부하고 대응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 네 가지 제안들 말씀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커뮤니티 케어 실현을 위해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네 가지 쪽으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토론해 주신 정은하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제2 주제에 대해서 이 다산 경영 정보 연구 원장 문성근 박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박인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과 민간 영역의 협력 따라서 시장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상 있게 들었습니다. 커뮤니티 현재 실상을 보게 되면 기초 지자체별로 보았을 때 서비스 종류가 다양하고 운영 형태도 다르다는 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특히 시범 사업을 하다 보게 되면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중기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복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간소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선도사업 지자체 기업 모델로서 잘 알다시피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보험복지부에서 기획을 한 상황인데, 2019년부터 약 2년 동안 현재 전국 8개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하고자 하는 모델이 되겠죠. 그래서 지역에 대한 어떠한 그 시니어 계층들에 대한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이라든가 고령화 비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건강에 대한 그 질병 통계,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지역의 맞춤형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되겠죠. 다음에 이제 4차 산업은 이제 유행처럼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시니어 비즈니스라든가 IT 융합 산업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펀이라든가 세라피 아니면 또 큐어라든가 트레이닝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도우미 역할을 통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가 하는 게 과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고령 친화산업 시장에서 4차 산업 핵심 기술로서는 특히 국내에서도 대기업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oT라든가 모바일, 빅데이터, AI 로봇, 특히 삼성전자라든가 KT, 그다음에 외국 기업에서는 애플이라든가 바이두, 알파고 등등에서 이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당 시니어 비즈니스 성장은 밝다고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비즈니스 영역 성적을 네 가지 영역으로 분류를 했을 때 시니어 친화적으로 봤을 때는 노인들이 무엇보다도 편리하게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고요. 서비스가 지원이 되어야 되고요. 다음에 웰니스 측면에서 봐서는 헬스케어라든가 힐링, 다음에 매니지먼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금융이라든가 이 사업물을 어떻게 관리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이 되고요.
다음에 펀이라든가 아트 이 부분에서는 이제 문화예술이라든가 게임 부분이 되겠죠. 다음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지원 사업으로서는 웨어러블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다시피 운동량이라든가 심박수 기기들이 많이들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이제 사례를 보게 되면은 국내에서는 이제 웨어러블 로봇을 현대자동차로 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노인재활 로봇이라든가 안심 에디 솔루션, 특히 안심 부분이 중요하겠죠. 부모 안심 패키지라든가 실버 스토어, 또 나이에가라 통장이라든가 이런 상품들을 개발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시니어 사업으로 하게 되면은 지팡이라든가 이런 수준에서 어떻게 이게 만들 것인가 관심 있었어요. 그런데 근래 와서는 알다시피 로봇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산업과 기술이 되겠습니다. 외국 사례를 보게 되면은 이제 미국 경우에서는 웨스파고에서 보험이라든가 영모기지 이런 론을 통해서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독일의 경우에서는 특히 시니어 친화적으로 프렌들리 입장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돋보기라든가 복도를 좀 넓게 디자인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카트를 이용할 때 의자를 안전하게 배려해준다든가 하는 것 되고요. 일본의 경우에서는 NTT라든가 이런 데서는 또 기업체에서 건강관리 기능 단말 출시라든가, 시세이도 경우에서는 화장품 디자인을 할 때 있어서도 붉은색을 주로 많이 한다는 특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야 어르신들이 식별이 가능하겠죠. 다음에 이제 미국 홈케어 시장은 다양하게 특히 환자들에게 여러 가지 호스피스 케어라든가 산소, 호흡기, 의료 장비 이런 부분에서 센터를 위주로 해서 민간과 대기업과 융합이 잘 되고 있다는 어떤 특성을 볼 수가 있게 됐고요. 다음으로 이제 시니어 비즈니스를 그러면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항상 고론이 되는 게 법과 제도가 되겠죠. 그래서 고령층화 산업진흥법을 좀 보완한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문 기업을 육성해 주고요. 우수 기업이나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 지정을 한다라든가 사업성 평가, 다음에 치매 관리 5년 종합계획과 고령층화 산업 발전 계획이 주목성이 좀 있습니다. 다음에 치매관리법이라든가 노후준비지원법 이 부분도 상충 여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시행령에서 풀든지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비대면 산업을 어떻게 이제 육성하고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제 여섯 가지 정부에서도 표준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관광, 유통, 문화, 헬스케어, 의료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의 포트폴리오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되느냐 하는 거 되겠죠. 그래서 맞춤형 시니어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하고요. 그다음에 지역별로 이 부분도 해당이 되겠죠. 종합병원이라든가 이런 인프라 시설에 대해서 현재 2,000개 병원에만 지역 연계실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좀 3,000개 정도로 좀 늘린다든가 할 필요가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기업 측면에서 현재는 마스크 기부 부분이 유행이 되고 있지만 특허 출원이라든가 등록 인증에 있어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보고요. 이제 인프라를 구축 측면에서는 이제 돌봄 케어라든가 통합 서비스, 인적 물적 이제 인프라를 지원할 필요가 있게 되고요. 이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몇 가지 산업별로 보게 되면 요양 산업과 주거 복지, 영품 푸드, 레저 문화예술, 부디 패션, 시니어 산업 마일스 박람회가 되겠죠. 일단 비즈니스 교육 이런 부분에서 특히 근래 와서는 뷰티 패션이 좀 관심들이 많이 있는 산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비즈니스 교육도 실용화 위주로 실버 에듀네트라든가 이런 부분 기존에 있는 부분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게 되고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존의 머리어 콜러스트라든가 이런 데 따라서 공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특히 취약계층이 많은 경우에는 공공성을 좀 강화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어서 이제 시니어 통합 정보 플랫폼을
현재 시니어 넷을 통해서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디지털 트랜스포시라든가 시니어 쇼핑몰 구축, 그래서 아마존이라든가 배달의 민족이 알다시피 매출이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자상거래라든가 이런 B2B라든가 B2C 이런 부분을 활성화해야 되고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이제 금융 시니어 매니지먼트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 또 시니어 인력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영역이 되겠죠. 이에 따라서 이제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이제 공공연이라든가 이런 유형별 분류라고요. 특히 단기간 몇 시간 일자리가 아니고요. 2, 3년을 보장하는 부분들, 시니어 계층들에 대해서 지금 공공 일자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80세까지 예를 들어서 확대레인드라든가, 그 다음에 지자체별로 경력을 통해서 재교육 부문을 통해서 참여 교육에 대해서는 사회적급으로 인정을 해준다라든가, 그 다음에 현재 시의회에 대해서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는데 시니어 스태프를 정식으로 이제 채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중소기업 관련 단체라든가 여러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도 주고요. 끝으로 이제 이 부분을 시니어 빈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이 또 뒷받침돼야 되겠죠. 금융세제라든가 지원이 돼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건강보험 재정을 수가에 반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니어 빈스 용품이라든가 원격의료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건강상담이라든가요. 이런 부분에서 앱 서비스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셋째로는 이런 부분들을 독자적인 펀드를 조성한다든가 해서 지자체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의료기관, 매칭펀드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는 을 통해서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토론 주신 문성근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서비스 시니어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서 그 방안으로 한 네 가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고령 친화 산업 법을 보완하자, 비대면 산업에 대한 육성, 그리고 인적 물적 서비스에 대한 인프라 구축, 그다음에 펀드 조성까지. 예,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제3 주제에 대해서 이 평택시 복지정책과 김태환 과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시청 복지정책과장 김대환입니다. 오늘 학술대회 참석을 위해서 우리 평택시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주제 발표해 주신 내용도 잘 들었고요. 저는 장현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이제 커뮤니티 케어 시대의 복지재단의 서비스 경영 모델 구축 방안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지자체 및 복지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 평택시의 입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커뮤니티 케어 추진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평택시는 이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평택시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여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이제 준비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제 기초 지자체 입장에서는 통합 돌봄 사업 규모가 매우 크고 또 방대하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좋을지 선뜻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방향 설정도 잘 해야 되고 또 조직도 확보해야 되고 인력을 충원하고 또 재정도 조달해야 하는 부분 등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습니다. 지금 16개 지자체에서 선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지자체들을 보면 또 우리가 또 막 뒤처진 거 아닌가 이런 또 조바심이 나기도 하고요. 우리 평택시는 아직도 전담 팀이 이제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내년에 이제 조직하고 인력을 우선 이제 팀 단위 규모로 해서 팀장 한 명, 직원 두 명을 이제 충원해서 이제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만 지금 평택시에 굉장히 행정 수요가 이제 많다 보니까 공무원 한 명, 팀 하나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제 최근 3, 4년간 매년 100명 이상씩을 공무원을 충원을 하고 있는데도 뽑아놓고 보면 어디로 갔는지 우리가 좀 데려오려면 없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이제 축사하시면서 커뮤니티 케어에 이제 많이 이제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없다고 해서 또 일은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우선 평택 복지재단하고 협력해서 통합 돌봄 사업에서 이제 선행이 되어야 할 이제 지역 조사를 내년 초에 이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통합 돌봄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추가로 좀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또 선도 사업 참여 중인 타 지자체에도 이제 벤치마킹을 좀 해서 좀 참조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시민들도 벌써부터 이 통합 돌봄 사업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좀 높으신 편이라 이제 평택시의 협치 의지라는 기구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통합 돌봄 사업 체계 구축을 전략 의제로 설정을 해 놓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준비 과정에서부터 이런 관련 기관들이 두루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고 또 시민들도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해서 평택시의 특성에 맞는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이제 그 커뮤니티 케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복지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 케어가 이제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돌봄 영역에 대한 그런 욕구조사, 지역 자원조사나 교육체계 개발, 실천 계획 및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평택 복지재단은 자체 연구 인력과 함께 또 인근 대학의 사회복지 관련 교수들을 주축으로 해서 50여 명의 스카라스를 이제 구성해서 인프라를 구축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평택시 커뮤니티 케어 정착을 위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2019년도에 커뮤니티 케어를 중심으로 한 평택형 복지 모델 연구를 실시를 했었고 또 올해에도 평택시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 구축과 실천 연구를 수행을 해서 평택시를 대중소 권역으로 세분화하고 또 커뮤니티 케어 전달 체계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센터 또 케어 디자이너 같은 이런 인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케어가 평택시에 효율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전문 인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돌봄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또 서비스를 총괄 조정하는 이런 케어 디자이너와 서비스 대상자들이 자립생활과 케어 예방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 개념의 케어 리더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 인력들이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양성 교육과 지속적인 보수 교육이 필요한데 우리 평택 복지재단은 그동안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고 또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음에 따라서 이를 활용해서 수행 인력 양성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그 복지재단의 사회서비스원 역할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케어 사업은 현재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하고 이제 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요. 사회서비스원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이제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뿐만 아니라 또 서비스 품질 향상, 제공 인력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평택시도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원 설치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에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해야 한다면 시에서 출자 출연해서 설립한 평택복지재단이 그동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복지시설들을 운영해온 노하우도 있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 관련 연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복지재단이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그 복지재단의 인력이나 운영 상황을 볼 때 연구사업도 해야 되고 또 각종 정책 사업을 이제 또 지원하고 또 시설을 운영하는 데도 많은 역량을 이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설 운영하는 데도 이제 그 많이 역량을 또 투입을 하다 보니까 이 사회서비스원을 재단 내에 설치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산하에 또 별도 기관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또 시설 운영자 입장이나 또 종사자 입장, 기초 자치단체 입장 각각의 입장이 또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잘 숙고해서 효율적인 방향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예, 제 토론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커뮤니티 케어 구축을 위한 평택시의 준비 여건과 복지재단의 사회서비스 역할을 위한 그 설립 과제에 대해서 토론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제 발표 1, 2, 3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을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양희택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았던 양희택이라고 합니다. 주제 발표 1, 2, 3 모든 내용은 저한테 좋은 학습 기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특히 제 1주제에서는 우리나라의 커뮤니티 케어에 관한 개괄적인 고찰과 영국의 사례, 특히 서클이라고 하는 사례, 한국의 지역의 사회적 경제를 통한 활성화 사례, 민들레 사례였죠. 사회적 경제 돌봄 클러스터 등의 내용과 제2주제와 제3주제에서는 고령사회와 관련법, 시니어 비즈니스 활성화 전략, 돌봄 경제 속에 숨어있는 이슈와 아젠다, 한국판 뉴딜에 관한 쟁점 사항, 커뮤니티 케어와 복지재단, 특히 기초지자체의 복지재단의 역할 등은 저한테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발표 내용을 제가 고민을 하고 숙고하면서 제가 장애인으로서 또는 노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소득이면 소득, 의료와 건강, 사회와 가족 등의 관계성, 삶의 질, 이러한 것들 중에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발제 내용에서 제시된 복지재단에서 만약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복지재단이 지향점을 잡아가야 될까? 또는 해야 될 내용은 무엇일까? 그리고 현재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또는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이슈화가 과연 바람직한 현상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주제 발표 1, 2, 3의 모든 내용을 공감하면서 각 주제별로 조금 더 논의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어떠한 것이 또는 무엇이 있는가를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으로서 토론을 대신할까 합니다. 먼저 제1주제 발표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 중에서 홍선미 교수, 오영임 교수가 제시한 과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제시된 과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커뮤니티 케어가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국의 사례는 시사하는 점이 매우 크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두 가지 차원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영국에서 사용하는 영어로서 케어가 우리나라의 돌봄이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개념인지 이거는 고민을 심각하게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커뮤니티 케어, 특히 영국에서 사용하는 커뮤니티 케어와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커뮤니티 케어가 동일한 범주인지 이거는 고민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의 생각,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그 밑에 발표 문건에 쭉 써놓았는데요. 시간상 건너뛰겠습니다. 즉, 영국은 우리나라보다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범주가 훨씬 더 포괄적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영국의 사례, 서클과 우리나라의 사례, 민들레의 경우 관주도의 지역사회 실천이 아니라 민간주도의 지역사회 실천입니다. 즉, 지역사회 실천이라고 저는 번역을 했는데 커뮤니티 케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민간 주도의 지역사회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관 또는 정부는 정책과 제도로 민간의 실천을 지원하는 데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들레 사례의 경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나 의료보호 제도가 자청으로 지원하지 않는 한 성공하기 어려운 사례일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결국 어떠한 용어를 사용하든 민간, 지역사회 또는 풀뿌리라고 하는 민간이 주도하고 관 또는 정부는 정책과 제도로서 지원하는 형태를 벗어나는 순간 그 흐름이 왜곡되고 변질되기가 매우 쉽다라고 하는 것들은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제1주제 발표에 대해서 공동체의 형성이나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등 관련되는 모든 내용에 있어 전제 조건으로서 정부의 정책과 제도가 지원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영국의 사례인 서클의 경우에서도 기초적인 차원에서 회원의 활동에 반대급부, 예를 들어서 할인 혜택 등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공동체가 형성 유지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사례인 민들레 사례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초고령 사회의 위기로서 빈곤, 소외, 질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토론자는 이러한 위기의 기저에, 밑바탕에 가치의 이념과 혼란 또는 부재, 왜곡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성취 또는 성공, 반대로 실패와 좌절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와 이념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를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과연 노인으로서 성공한 삶이 또는 노인으로서의 성공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의 이치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유지하는 것은 성공적인 삶이라고 할 수 없을까? 사람 또는 개인으로서 평균적인 또는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도록 체계 또는 구조를 구축한 후 이후에 새로운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닐까? 그러한 사회 문화를 만들어가면 어떨까? 라고 하는 것이죠. 돌봄 관련 전달 체계와 정책 동향의 개념도는 순수하게 이상적인 상황이 아닐까라고 하는 고민도 같이 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들은 전형적인 탑다운 형식이기 때문에 실존이나 실제에서는 정확하게 구현되기에는 매우 어려운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풀뿌리 중심의 바텀업 형식의 사업 수행, 스몰 스파크, 뭐 서울에서도 지금 하고 있을 텐데요. 지금까지 사회복지 영역에서 성공한 제도와 정책은 대부분 아래로부터 설계된 제도와 정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장애인복지 전공자인데요. 장애인복지 분야의 경우에는 그 경향성이 매우 강력합니다. 따라서 공공의 영역은 주도적인 역할 수행이 아닌 전반적인 지원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고 주도적인 역할은 민간과 지역사회 자체에서 풀뿌리처럼 생성되어서 올라오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제의 마지막으로 비즈니스를 포함한 사회적 경제의 경우 이코노믹 마켓에서 소셜 마켓의 일직선의 어느 지점, 사회적 시장에 가까운 지점에 위치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용어도 돌봄 경제, 돌봄의 사회화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사회 또는 사회적 시장의 경우 대체적으로 공공재의 영역이 강합니다. 가치재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공공재의 경우 비경쟁성과 비배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성과 배타성이 있는 경우라도 그 정도가 매우 낮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정부 또는 국가가 강제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돌봄 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실질적으로 돌봄의 영역에 이익 추구의 기업 또는 경영적 가치관이 적용되더라도 공공재 또는 가치재의 기본적 성격을 위배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의 전반적인 영역에서는 이러한 이념과 가치가 그대로 적용되어 있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공공의 영역과 주도성을 강조한 커뮤니티 케어에서 일반 기업적인 가치관이나 목적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사회적 시장에 가까운 지점에 위치한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용어 그대로의
사회적 경제, 공공재로서의 사회서비스의 운영, 공공의 영역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와 이념으로서 전제되어지는 공공재의 역할을 지원하는 것, 돌봄의 사회와 지역사회에서 살아온 그대로를 유지하고 필요한 내용을 적시에 지원할 수 있는 전달체계의 구축, 이러한 것들이 적절하게 운영, 유지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제3주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조발제 내용에서. 그래서 지역사회 보장계획과 연계되어진 커뮤니티 케어의 운영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합리적인 주장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최근 수정된 내용을 검토할 때 커뮤니티 케어의 흐름과 유사하고 연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서비스를 포함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지역사회 중심 기존 전달체계 활용의 극대화, 특히 최근은 공공성 강화라고 하는 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개념에서 강조하는 것과 같이 공공의 영역에서 주도성을 갖기 위해서는 공공의 영역에서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과연 숙지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제가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을 해봤는데 공공의 영역이 로테이션을 하기 때문에 숙지하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복지재단의 사회서비스원으로서 기능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즉, 기초지자체 복지재단의 사회서비스원 기능에 관한 논의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공감되어지지만 그동안 복지재단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기 위해서 매우 많은 노력을 수행하여 왔으며 이제서야 몇 년이 지난 이제서야 지역복지재단의 기능과 역할을 수립하고 정착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원의 개념과 방향성, 기능 등에 대해서 사회 전반적인 차원에서 전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능 전환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은 조금은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회서비스원에 관한 논의와 그에 대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차원의 논의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인 사회서비스를 공공화시킬 수 있는가와 그 과정의 문제, 이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커뮤니티 케어와 사회서비스원으로 복지재단 영역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이미 상기한 내용을 제외한 부분에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회서비스의 공공화를 추구하는 조직으로서의 사회서비스원과 서비스 전달 체계 또는 전달이 기존의 시설, 기관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커뮤니티 케어에서의 기존 지역복지재단의 영역 또는 역할 확보는 이미 논의하였던 과정을 다시 거치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어차피 직접 서비스 제공을 수행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의 전달체계의 근본적인 흐름의 변화는 지역사회 중심의 케어, 우리나라 말로 돌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론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에 공공재화하는 것은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과정과 내용에 대한 논의는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의 토론은 가름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양희택 교수님께서는 이 전문성과 경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아마 이 종합 토론을 부탁드린 것 같습니다. 토론 내용도 보면 아주 깔끔하게 진행해 주셨어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